지금은 제가 녹화하는 시간이 밤입니다. 그래서 밤에 맞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Good night. I'm Dr. Kim who runs a multilingual cafe channels. おやすみなさいず. 私は 다국어 채널을 운営している 김우 博士です. 완안즈 워스 징잉뚜어 위종 카페팅즈 핀다우드 진보시즈 본니즈 저시르 독터 킴즈 기드리즈 웅즈 카페 물디링게즈 부에나스 노체스 소일 독터 킴즈 깨드리엘 까날 데 카페즈 물디링게즈 부아노이치즈 메오노메즈 독터 킴즈 깨드리즈 웅 까날즈 지 카페즈 물디링게즈 Buonanotte. Sono il dottor Kim, che gestisce un canale caffè multilinguale. Spacuino in occidente, et dottor Kim, che attore è bisotto mungo ya zitnitz canale caffè. Good night, even the dottor Kim, the einen the most pregnant caffè canale betreibt.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글로벌 회화 209문의 챕터 2 개인 신상에 들어가서 8강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문장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의 5개국의 원어민 발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I am glad to meet you. I am glad to meet you. I am glad to meet you. 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见到您很高兴。见到您很高兴。见到您很高兴。прият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прият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прият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예, 잘 들으셨습니까? 그럼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문장을 에 관한 문법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는 subject로서 주어 얻는 이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V는 verb 동사로서 뭐하다 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O는 object로서 목적어 을을 즉 직접 목적어 do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어 I/O가 되겠습니다. C는 complement로서 보어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 에서 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는 O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순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영어와 중국어와 러시아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참고적으로 영어의 기본 문형에 대해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진작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형식은 영어의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형식은 주어, 동사, 그다음 SC 주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형식은 주어, 동사, 그다음 오,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사형식은 주어, 동사,
I-O 즉 간접 목적어가 됩니다. 그 다음 D-O 직접 목적어 되겠습니다. 그 다음 O 형식은 주어, 동사, O 목적어, 그 다음 O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형식은 주어동사, 주어동사, 2형식은 주어동사, SC 즉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주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어의 상황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을 보통 을로 해석합니다. 3형식. 그 다음 4형식은 주어, 동사, 4형 동사를 수요 동사라고 하죠. 뭐뭐에게 뭐뭐을, 뭐 상장을 수여하다 이렇게 뭐 예전에 학교에 써 있으면은 교장 선생님이 학생에게 상장을 수여하다 주다 하듯이 동사를 수요 동사라고 합니다. 에게 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때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주격 보호는 주어에 대한 상황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문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문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문장도 사실 좀 영어의 5형식 가지고 분석하기 조금 힘이 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만나서 같으면 영어로 같으면 to meet 되겠습니다. 만나서 그다음에 반갑습니다. 사실 반갑습니다 자체에 nice to meet you라는 문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nice to meet you라고 하는 다 문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영어의 문장으로 분석하기는 조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석이 힘든 것은 영어의 의구, 영어의 단어와 즉 영어의 단어와 각각 언어별로의 어떤 단어를 갖다가 매칭시키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문장은 마찬가지로 만났으니까 to meet,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또 반갑습니다는 자체에 또 nice to meet you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면은 I가 주어가 되어 있고 am 축약이 된 거죠. I am 축약이 된 겁니다. glad가 sc가 되겠습니다. sc 나는 기쁘다이면이죠. 또 to meet you 했어요. 또 여기 v1 여기 u가 o1 했어요. 당신을 만나서 나는 기쁘다. 이때 to meet를 to 부정사라고 to infinitive to 부정사인데 뭐 여기까지 그까지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o meet you 당신을 만나서 I'm glad 기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번을 보면은 why 됐기 때 우리 시디에서 why 됐기 때 여기에 만났어요, 그죠? To meet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문장 분석이 영어에 좀 안 맞습니다. why 됐기 때 만나서 우리 시디에서 이때 됐어가 뭐 좀 보면은 동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시가 뭐 여기서 보면 뭐 sc가 뭐 될 수 있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국어를 보겠습니다. 지엔따오닌 헌가오싱 지엔따오가 마찬가지로 미트입니다. 미트 만나다 미트 만나다 즉 닌 뭡니까? 유죠. 당신을 당신을 만나서 미츠 당신을 투미츠 투미츠도 투미츠 당신을 만나서 헌가오싱 자 매우 좋다 이면이죠. 헌가오싱 매우 기쁘다 헌가오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러시아를 보면은 뿌리아트네스 빠진다 꿈미샤 그 요거는 그냥 그대로 뿌리아트는 뭐 기쁘다 좋다 이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빠진다 꿈미샤 이게 마찬가지로 to meet 또 알게 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 동사가 되겠습니다. 만났어 빠진다 꿈미샤 뿌리아트네 빠진다 꿈미샤 이거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문장을 여기에 관한 문법적인 분석을 염두에 두시고 원어민 발음을 다시 한번 듣고 크게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I am glad to meet you. I am glad to meet you. I am glad to meet you. 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见到您很高兴。见到您很高兴。见到您很高兴。Прият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Прият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Прият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Thank you for everything. 고크로사마 되시다. 싱쿨러 Merci de vous donner tant de fans. Gracias por todos. Obrigado. Sé que foi muito trabalho. Ha fatto um bom trabalho. Vui monogos para poderles. Vielen Dank für Ihre Mühe.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